오늘도 해돋이는 국사 광복을 위하여 국보 삼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19대 태종 무열왕 8년 서기 661년 기사입니다. 현 우마피 면이 하고 내설 노포 이수하니라. 성내 지유 남녀 2800인 하니 달현, 소우, 말마, 가죽피, 솜면, 옷의, 마소의 가죽과 솜옷을 걸어놓고 안내, 베풀, 설, 세네노, 대포포, 서의, 지킬수, 노포는 새로 된 발사 장치가 달린 활입니다. 여러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쏘게 되어 있습니다. 세뇌입니다. 그 안에 세뇌를 설치하여 성을 지켰다. 때시, 이때, 재성, 안내, 성 안에는 다만쥐, 이슬유, 사내남, 계집녀, 두이, 일천천, 여덟팔, 일백백 사람인. 단지 남녀 2800명 뿐이었는데, 현 우마피 면이 하고, 마소의 가죽과 솜옷을 걸어놓고, 내설 노포 이수하니라, 그 안에 세뇌를 설치하여 성을 지켰다. 시에 성내 지유 남녀 2800인 하니 이때 성 안에는 단지 남녀 2800명 뿐이었는데 성주 동타천이 능경녀 소약하여 이의적 강대 지적하여 범이십여일 하니라. 재성, 주인주, 겨울동, 비탈질타, 내천, 성주, 동타천은 능할능, 격할격, 힘설려, 적을소, 약할약, 어린이와 약자를 능히 격려하여 써이 대적할 적 강할강 건대 갈지 도둑적 강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를 무릇범 두이 열십 남을려 나릴 이십여일이나 하였다. 성주 동타천이 성주 동타천은 능 격려 소약하여 어린이와 약자를 능히 격려하여 이의적 강대 지적하여 강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를 범 이십여일 하니라 이십여일이나 하였다.